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공하기로 한 차량은 쏘렌토 NQ4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탈거 가능한 부품들을 다 전부 탈거를 해서 마스킹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터리 지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전부 다 마스킹으로 감싸 놓았고 머플러는 따로 탈거를 하지 않고 저렇게 마스킹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쏘렌토 NQ4 하이브리드 세라믹 언더 코팅 시공 전에 저희가 앞엔다 격벽에는 방음 폼매트를 서비스로 적용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용접 부위들은 녹화는제를 다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세라믹 시공만 하면 이제 되는데요. 세라믹 시공하고 나서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쏘렌토 NQ4 세라믹 언더 코팅 시공 후 모두 건조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머플러는 탈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위해서 일단은 머플러만 장착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지금 하고 보시면은 빠짐없이 다 전부 다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두께로 시공을 해드렸고 표면이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하부 오염물질이나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하부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하시면은 신차일 때 시공하시면은 저희가 폐차하실 때까지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행을 하시다가 로암이라든지 뭐 서브프레임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부리에 찍히거나 긁히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다 무료로 AS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쏘렌토 NQ4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스틸이에요. 스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시공 안 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고전압 시스템이에요. 혹시라도 뭐 저희가 코팅을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차주분께서도 불편하시고 또 저희도 난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따로 그냥 마스킹을 해서 그냥 깨끗한 상태로 그냥 보존을 시켜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NQ4 같은 차량들은 이 사이드 스텝이 순정 그 옵션이죠.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넣어진 사이드 스텝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런 탈거할 수 있는 부품들은 모두 탈거를 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탈거를 굳이 안 해도 시공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은 안쪽까지 이렇게 그 붙어있는 면들이죠.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쪽에는 시공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볼트 3개만 풀면 빠져요. 볼트 3개만 풀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코팅 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리어 서브프레임이에요. 리어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희 나라 국산 차들을 보면은 서브프레임, 그 다음에 뭐 로우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전부 다 용접 부위예요. 이런 용접 부위에서부터 녹붓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용접 부위들은 전부 녹환원제를 코팅 전에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세라믹까지 시공이 되고 홀 안쪽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이너왁스까지 완벽하게 시공해 놓은 모습이에요. 이너왁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한 번씩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부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팅을 해서는 안 되는 부위 그리고 코팅을 해야 될 부위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센터에 들어갔을 때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혀 지장이 없게끔 손이 많이 가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부 코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한 대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더 가능하고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더 한번 확인을 해서 차량을 출고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뭐 혹시라도 뭐 하부 코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탈거하는 과정에서 뭐 장착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전문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없이 완벽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출고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하부 코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뭐 볼트가 없어졌다, 뭐가 부품이 없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시공을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휀다도 마찬가지로 네 바퀴 모두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커넥터 같은 종류도 저희가 사전에 보호를 해놨기 때문에 순정처럼 이렇게 된 모습이고요. 나중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탁송으로 온 차량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많은 눈이 또 내렸는데요.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다행히 신차 캐리어 탁송으로 온 차량이에요. 하부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과 더불어서 PPF 생활고 5종이 추가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세라믹 언더코팅
뿐만 아니라 그다음 PPF, 유리막 코팅, 그다음에 뭐 썬팅, 그다음에 뭐 루프스킨, 외장 관리 전문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신차가 출고가 됐는데 썬팅은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언더 코팅은 여기서 하고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시간도 또 따로따로 다 잡으셔야 되고요. 하지만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썬팅부터 언더 코팅, 유리막 코팅, PPF 뭐 다양한 시공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차주분께서도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에 신차 패키지로 시공하시면 저희가 할인도 대폭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차 패키지를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저희가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을 이제 장착만 하면은 이제 시공이 끝나고, 이제 PPF 시공만 하면은 이 차량이 이제 완전히 시공이 끝납니다. 뭐 탈거했던 부품이라고 해봤자 하부 커버하고 엔진 미션을 보여주는 커버, 그 다음에 이제 휀다 커버만 이제 장착하면 끝이 납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에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상담 및 예약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